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데다의 신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데다는 90% 이상 이태리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하이엔드 패브릭 브랜드입니다. 주로 이태리 건축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구조적이고 세련된 패턴과 컬러가 독보적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울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뿐 아니라 아웃도어, 방염 등 기능성 소재 아이템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아웃도어 체크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스퀘어 체크 시리즈로 이 제품은 특별히 리사이클 원사와 난연사, 불에 천천히 타는 기능과 그리고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은 굉장히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도어에 가구를 놓는다든지 아웃도어 쪽에 커튼을 연출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디자인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운드 투스 체크는 하운드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체크 무늬입니다. 의자의 쿠션 부분이나 가구 어폴스토리를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소품으로 연출했을 때 아름다움이 극대화됩니다. 아몰레토 제품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바로 보석의 표면을 패턴화한 제품입니다. 투톤을 사용하여 컬러의 다양함을 주었고 화이트부터 여성스러운 핑크가 가미된 컬러들과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터쿠아이즈 컬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소품이나 가구의 어폴, 소품으로 활용했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컬러감이 너무 아름답고 당장 파리에 가고 싶은 느낌이 나는 블레브라는 제품입니다. 스트라이프의 모양과 함께 조직감을 사선으로 구성하여 다이나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키치한 컬러 조합으로 인도어, 아웃도어에 모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의 베스트 컬러는 이 초록색과 핑크 조합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건 역시 넓게 사용하여 스트라이프를 길게 사용하여 표현하실 수도 있고 자그만하게 소품이라든지 가구의 어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세테트 제품입니다. 반복적인 기하학 패턴에 컬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패턴을 연출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면사를 활용하여 광택감과 매트함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커버지로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데다는 제가 좋아하는 그린 컬러와 핑크 컬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리엔탈적인 자가드 패브릭은 클래식한 가구에도 어울리고 프레임 커버링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틀란티코입니다. 대서양의 바다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손으로 짠 듯한 느낌의 일률적이지 않은 니트의 조직감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이트와 진한 터쿠아즈의 배열이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정말 우아한 미색의 화이트 라이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입니다. 모험이라는 뜻을 가진 라벤추라 제품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화이트의 바탕에 화이트의 실을 사용해서 자수를 표현을 하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들입니다. 빽빽하게 자수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제품의 이름은 타이거 스노우인데요. 데다에서 지난 시즌에도 나왔던 타이거 시리즈의 화이트 버전입니다. 미백색에 눈 위에 있는 하얀 백호랑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100% 버진을 위해 자수를 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가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깔리칸토라는 제품인데 텍스처도 자가드. 가까이 보시면 자가드가 마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면에도 텍스처감이 남아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2023년 데다의 난연사 시리즈 제품들인데요. 난연사를 사용했음에도 아름다운 컬러감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스퀘어라는 제품은
리사이클이면서 난연사인 원사를 사용했는데요. 난연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루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브리올레라는 제품인데요. 까브리올레 제품은 난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오메트릭한 패턴과 다양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의 컬러 조합으로 멋스러움을 더했는데요. 두께감이 좋기 때문에 가구 커버링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또 새로운 아웃도어 커버링에도 적합한 패브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쇼룸에 오셔서 한번 만나보세요. 난연사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과 다양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대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패브릭의 정수 대다를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간을 변화하는 또 다른 다양한 방법과 브랜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